마루샹. 프랑스의 군인 탐험가. 두아시 출생. 해병대 장교로서 1889년 이후 아프리카 서부, 특히 세네갈, 나일강 상류지방, 코트디부아르 탐험에 참가하였다. 1897년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 해 7월 10일 파슈다에서 영국군과 충돌하였다. 1900년 중국의 의화단 사건 때 원정하였으며 1904년에 퇴역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에 복귀, 베르상디그 전투에 참가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넘. 영국의 탐험가. 런던 출생. 1821년 수단에 파견된 영국 정부 조사대에 참가하고 1823년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여 보르누에 도착하자 일행으로부터 이탈하였다. 그해 12월 이후 차도호에서 남, 남동안, 와우베, 로건의 샤리강 하류 지역을 조사하고 1825년 6월 일행과 합류하여 귀국하였다. 1827년 해방 노예의 감독으로서 서아프리카에 부임하였고 이어 시에라리온의 총독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자 열병으로 죽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